경남 지역에는 메르스 의심 환자가 한 명도 발견되지 않았는데도 불안감이 커지면서 뒤소문까지 나돌고 있습니다. 경상남도의 갑작스런 예산 지원 중단에 국제 행사를 준비해온 산청과 합천군은 난처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산청 한방 엑스포와 합천 대장경 축제는 지역의 대표 축제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축제 지원 중단은 득보단 실이 많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낙동강 하류 곳곳에서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하고 있습니다. 환경당국은 원인 조사에 나섰습니다.